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TV예요. 제가 이제 하다하다 TV까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월요일날,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냥 TV를 보다가 한순간에 TV 화면이 툭 나가버렸어요. 그냥 까만 화면. 그런데 이게 완전 고장났느냐? 참 애매한 증상이에요. 저도 이제 TV 고장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백라이트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TV 뒤에 이제 LED가 붙어 있어요. 그걸 백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백라이트 제품이 고장났을 때의 증상하고 똑같아요. 어떤 증상이냐면 음성 나오고 영상도 나와요. 그렇지만 화면 자체가 까맣게 돼서 안 보이는 거죠. 음성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는데 한번 봐볼까요? 증상을. 자, 지금 TV 음성 나와요. 음성 나오고 이렇게 LED 랜턴을 비춰서 보면 지금 카메라로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자막도 보이고 영상도 TV 속에 이제 방송 자체가 컬러도 다 정상적으로 나와요. 정상적으로. 자, 요렇게 LED 랜턴으로 요렇게 비춰서 보면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눈으로 봤을 때 TV가 잘 나오고 있어요. 색깔이 뭐 깨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나오는데 단지 이 표면상에 까맣게 너무 굉장히 어둡게 나올 뿐이에요. 백라이트가 고장나면 그 백라이트의 LED 기판들 백라이트가 고장나면 요런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백라이트가 무엇이냐? 자, 백라이트 부품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은 L11122, R11122. 요것도 아마 이제 부착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백라이트를 한번 교체하는 작업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TV를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뒷판에 보시면 작은 볼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볼트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주변 테두리와 가운데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모든 볼트를 풀어주셔야 돼요. 볼트 하나라도 안 풀리면 커버가 분해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볼트를 다 풀러내고 조심스럽게 확 잡아 뜯으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커버를 분해합니다. 자, TV 테두리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볼트가 있어요. 요거는 얇은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제 뒤에 스피커와 기판들 요것들을 분리를 할 거예요. 지금 분리하는 거는 스피커고요. 자, 요렇게 분리하는 볼트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잘 기억하시고 볼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돼요. 볼트 풀르고 연결된 커넥터, 이게 전기 배선 있죠? 그 배선 연결된 것도 조심해서 다 분리를 해줍니다. 커넥터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스럽게 확 잡아 뜯으면 안 돼요. 왜냐면 TV는 전자기기니까, 정밀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힘으로 분리하다 보면 무조건 파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작은 커넥터들 하나씩 분리를 해야 돼요. 자, 모든 기판을 다 분리했어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자, 테두리 아까 볼트 다 풀렀죠? 이렇게 테두리 보시면은 딸깍딸깍 이렇게 클립 형태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주변을 잘 보면서 손톱을 이용해서
그 클립 부분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테두리를 분리합니다. 자, 테두리 분리했고요. 이 철제 프레임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볼트 하나가 더 있어요. 볼트 풀르고 이렇게 금속으로 된 프레임을 분리합니다. 분리가 얼추 많이 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액정을 분리할 거예요. 액정 밑에 부분 보면은 얇은 기판이 있어요. 기판 부분 조심스럽게 다뤄서 액정을 드러냅니다. 유리 흡착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흡착기가 없다면 액정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줘야 돼요. 비싼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액정을 드러내고 나면 또 다른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도 이렇게 클립을 딱딱딱딱 제껴주면서 분리를 합니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이래서 TV가 비싼가 봐요. 플라스틱 틀 제거하니까 이렇게 이건 내가 명칭을 모르겠어요. 막 불투명 시트지 같은 그런 판과 종이 몇 장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어요. 그거를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조심스럽게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백라이트 LED가 달려있는 데에 하얀색 반사판이 있어요. 반사판 고정되어 있는 클립을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다. 뒷면에서 롱노즈로 살짝 잡고 쏙쏙 밀어주면 고정 클립이 분리가 돼요. 고정 클립 분리하고 이렇게 반사판, 하얀색 반사판 힘으로 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짜잔, 이제. 자, 지금 이렇게까지 분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백라이트예요. 이게 백라이트. 여기 보면, L1, L2, L1, L2, L1. R1, R2, R1, R2, R1. 요렇게 순서가 있어요. L, R. Left, Right. 오른쪽, 왼쪽. 자, 요 순서대로 무작정 막 뜯어내면 안 돼요. TV 기종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에 하나 딱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거를 다 날려버릴까봐 지금 엄청 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LED바 연결 기판이 지금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LED는 막 뜯어내도 될 것 같아요. 순서만 다시 보고 1, 2, 1, 2, 1 1, 2, 1, 2, 1 백라이트 LED를 부착하는 중이에요. 순서가 아까 있었어요. 1, 2, 1, 2, 1 자, R, L 왼쪽, 오른쪽 그 방향 보면서 부착해 줍니다. 자, LED 끝부분은 양면 테이프를 안 떼어냈어요. LED끼리 연결해 주는 요 기판이 있어요. 연결 기판. 요거를 조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은 부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작고 약해요. 그래서 파손되지 않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섬세한 그런 손 작업이 필요한 수리입니다.
기판을 LED 5개에 연결해주고 이제 바닥에 부착을 해줘야죠. 나중에 이제 TV 작동할 때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LED가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자, LED 기판 커넥터도 연결하고요. 이제 볼트도 체결해서 딱 고정을 시켜줘야죠. 이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이제 반사판 자리를 잡고 이제 조립도 분해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 자, 불투명 종이판 이 명칭을 제가 몰라요. 그것도 물려주고요. 플라스틱 프레임 틀 끼워주고요. 액정을 올려줍니다. 철제 프레임으로 위아래 좌우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 뒤에 기판을 설치해주고요. 스피커도 설치해주고 조립이 거의 다 되었죠?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뒷판까지 조립. 자, 지금 장작 2시간에 걸쳐서 TV 요 백라이트 LED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처음 해보는 작업이고 일단 TV라는 그 전자기기는 이제 굉장히 좀 정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작은 실수로 인해서 TV가 완전히 고장 날까봐 좀 조심조심 신중하게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지금 작업하는데 딱 2시간 걸렸어요. 이제 한번 틀어볼까요? TV가 나오나? 나오죠? 나오죠? 자, 나옵니다. 자. 자, 요렇게 백라이트 LED 교체해서 TV를 수리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센터 갖고 가서 뭐 사설 센터든 정식 센터든 센터 갖고 가서 고장 수리를 의뢰하게 되면 정확한 견적은 모르겠으나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제 TV 사이즈별로 또 모델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략 3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 LED 백라이트 요것도 인터넷상에서 뭐 3만원대부터 뭐 6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자, 요걸로 인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처럼 자가정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직접 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TV가 요렇게 깨끗한 화질로 다시 살아나니까 기분은 좋네요. 자, 오늘도 제 영상 기분 좋게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